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한 영상이에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스 라이플 중에서 VFC 라이플의, 한 가지 옵션을 교체를 하려고, 요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체를 해볼 파트가, 이 EOS 에어소프트, EOS 에어소프트에서 사장님께서 DM을 주셔서 버퍼 리테이너를 보내주셨어요.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VFC 이 가스 라이플이 있는데, 이제 그 버퍼 리테이너가 많이 상했죠. 상했던 찰나에, 참 타이밍 좋으시게 또 이오스 사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 버퍼 리테이너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버퍼 리테이너가 하는 역할은 저도 솔직히 잘은 몰랐어요. 근데, 가끔씩 제가 높은 가스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상부하부를 분리할 때이 버퍼 튜브가 앞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리테이너, 이제 버퍼 리테이너가 갈려가지고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갈려가지고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완충약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역할이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이 버퍼 튜브를 강한 압력을 쓰기 위해서 스틸 버퍼 튜브에 뭐 강한 스프링을 써서 쓰다 보면은 이 기존 메탈로 만들어진 우리 에어소프트용 리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 스틸 제품으로 교체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 실물용 리테이너가 상당히 구하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직구하는지 않는 한은 뭐 구하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EOS 에어소프트 쪽에서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도 뭐 저렴해요.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정도 사서 이렇게 예비 스페어로 두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저처럼 교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상부를 분리를 해야 돼요. 바디를 상부를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분리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상부와 하부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상부는 필요 없습니다. 상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옆으로 빼두도록 하고요. 하부에 있는 이 버퍼 리테이너 여기 안쪽에 이렇게 보이는 리테이너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안쪽에 리테이너가 있는데 요거를 빼고 EOS 에어소프트에서 자체 제작하는 실물 호환 버퍼 리테이너를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체를 하려면은 스톡봉을 뽑아야 됩니다. 스톡봉을 뽑기 전에 일단 먼저 이 버퍼 튜브를 뽑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오래돼서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이구. 튜브가 잘 빠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틸 버퍼 튜브로 교체를 했죠. 여기 손이 많이 묻습니다. 버퍼 튜브를 교체를 하면은 지금 요 안에 보이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튜브가 리테이너가 보이게 되고 요거를 빼기 위해서는 이제 스톡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스톡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스톡봉 요요 요 스톡봉 체결 고정하는 이 부분을 뽑아야 돼요. 요 부분을 뽑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구가 필요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만 원대에 파는 요런 공구 하나가 있으면은 참 편하죠. 그래서 공구를 이용해서 여기에 걸어준 다음에 요렇게 돌리시면은 풀리게 됩니다. 이 공구도 규격이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공구도 좀잘 사야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푸실 때 조심해야 될게이 뒷면 스프링 판이 있습니다. 이 판 안에 요 스프링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스프링이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풀어 주셔야 되겠죠. 풀어 주시고 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예, 방금 제가 빨리 빼버리니까 이 스프링이 튀어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버퍼 리테이너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요 리테이너 순정 상태의 리테이너입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교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지금 여기 있는 제품과 여기 기존에 있는 제품과 여기 새로 그 교체할 버퍼 리테이너 사이즈를 보시면은 새로 여기 뭐야 EOS 에어소프트에서 제작하는 이 버퍼 리테이너가 조금 더 핀이 깁니다. 이게 뭐 오래 쓰다 보니까 갈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다시 요런 식으로
원래 위치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원래 위치에다가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핀이 걸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요 걸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스톡봉을 돌리시면 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부품을 뒤쪽에 있는 고정 핀을 돌려서 조립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뭐 작업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아주 실력이 없고 이렇게 손재주가 없는 이런 초보분들도 작동을 하기 작업하기 상당히 간단합니다. 대신에 이제 요 스톱봉과 요 각도는 잘 맞춰야 되겠죠. 맞추고 나서 이제 요거를 강하게 조립을 해야 되겠죠. 분해는 조립의 역순이라고 해서 다시 요거를 걸고 세게 이렇게 틀어진 데가 없는지 한번 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안쪽 요렇게 버퍼 리테이너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이 버퍼 튜브를 조립을 하면 되겠죠. 자, 정상적으로 버퍼 튜브 리테이너, 버퍼 리테이너를 교체를 했고, 이제 교체를 했으니까 이제 버퍼를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요 버퍼를 다시 위치에 맞게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조립을 다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버퍼를 걸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움직일 때이 버퍼가 완충 역할을 많이 해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상부와 하부 프레임을 한번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 조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작동 테스트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테스트 사격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봐야 되겠죠. 한번 테스트 사격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공탄 사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단발. 뭐, 딱히, 뭐,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작동도 잘 되고, 버퍼, 리테이너, 정상적으로 장착이 된것 같습니다. 머리가 왜 이래? 그러면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그 실물호환 버퍼라고 합니다. 실물호환 버퍼이기 때문에 이게 VFC 또는 바이퍼 같은 실물 제품 파트가 호환이 되는 제품에 장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 VFC 이 제품은 VFC의 그 416 A5 제품인데, 뭐 레일만 제가 제 임의로 교체를 했던 제품인데, 이 제품에 장착을 할때 리테이너 높이가 살짝 높아서 살짝 갈아냈습니다. 순정 그대로 장착을 하니까 볼트 캐리어가 뒤로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걸려서. 그래서 어느 정도 윗부분을 조금 갈아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또 무가공으로 장착이 된다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구형 모델인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도 모델이라서 지금 나오는 모델은 모르겠어요. 제가 VFC에 AR 한 자루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요 제품에 장착을 할 때는 리테이너 윗부분을 살짝 갈아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볼트 스탑이 걸렸다 말았다 이래. 이거 하도 안 써서 그런가.